프로젝트 소개, 주제 선정 이유, 활용 기술 및 시연, 그리고 활용 방안 순서로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스마트시티의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 방지를 주제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나 동물이 튀어나오는 돌발 상황이나 신호 무시와 같은 행위로 인한 사고 등 교차로에서 사각지대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들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센서가 인식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차량을 주행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조는 도로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통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의 주제인 스마트시티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 방지로 도로에서 객체 추적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차량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도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스마트 도로 사각지대 사고 방지입니다. 주제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만약 교차로에서 돌발 상황으로 흰색 자동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거나 황색 신호에서 꼬리물기 등으로 직진한다면 녹색 신호에서 직진하고 있던 검정색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운전자가 반응하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이 현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저희 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카메라와 RC카를 이용하였습니다. 카메라에서는 도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만약 사진에서 흰색 RC카가 정상 속도거나 정지 상태인 것처럼 안전한 상태이면 검은색 RC카를 제어하지 않고, 위험한 물체가 보이거나 흰색 차량이 과속 혹은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한 카메라에서 검은색 RC카로 소켓통신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을 제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장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를 RC카에 장착해 교차로에 자동차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제슨 나노를 이용하여 보드에 웹캠을 달아 객체 인식, 객체 추적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내고 라즈베리파이와의 통신을 통해 관제하는 역할을 하려 했지만, 제슨 나노 보드 자체의 메모리 문제와 FPS 개선에 실패하여 제슨 나노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노트북에 웹캠을 연결하여 제슨 나노 보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카메라에 찍히는 여러 객체들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객체를 판별하기 위해서 각각의 객체를 구분하는 객체 인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크넷 기반의 욜로를 사용하여 객체 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욜로는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이 가능하고 다른 객체 인식 알고리즘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질 수 있어 물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즉각적인 인식이 필요한 저희 도로 상황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욜로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00장의 사진을 이용해 라벨링하여 욜로 V3로 학습하여 웨이츠를 생성했는데 FPS 개선을 위해 웨이츠의 크기를 줄이고자 60장으로 줄이고 욜로 V4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습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욜로 V4로 RC카가 인식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객체 추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객체 추적은 프레임에서 객체의 크기, 색, 모양, 윤곽선 등 특징적인 정보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객체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으로 소트와 딥러닝을 결합한 딥소트라고 불립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에서는 도로에 있는 여러 차량들 중에 위험 요소로 판별되는 차량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객체 인식에서 얻은 웨이츠를 이용해 딥소트하여 객체 추적을 진행했으며, 오브젝트 트래킹 알고리즘에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객체 추적의 예시입니다. 인식된 객체들이 각각의 번호를 갖고 별개의 객체로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객체 추적을 저희의 RC카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도로 인프라에서 객체 인식과 객체 추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소켓 통신을 통해 송수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V2I, 즉 차량과 인프라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을 최종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저희는 가상의 미니 도로 인프라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도로 상황처럼 차선마다 차량이 있지는 않지만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최대한 구현했습니다. 절연 테이프를 통해 도로 차선을 구현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단 RC카, 아두이노를 단 RC카를 세팅하고 교차로 신호등 옆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설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오는 아두이노 RC카를 카메라로 인식하고 속도를 측정해서 위험 정보를 라즈베리파이 RC카에 소켓 통신을 통해 송신하면 스탑 신호를 수신한 라즈베리파이 RC카가 정지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왼쪽에서 오는 RC카가 아두이노 RC카이고 위에서 오는 RC카가 라즈베리파이 RC카입니다. 오른쪽 동영상에서는 소켓 통신을 이용해 라즈베리파이의 스탑 신호가 수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진행해 오다가 멈춘 아두이노 RC카를 카메라가 인식했지만 적정 속도이기에 위험 정보로 판별하지 않아서 라즈베리파이 RC카가 원래대로 계속 직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계가 향후 활용을 위해서는 각 도로마다 카메라를 배치하여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카메라에서 인식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버에 송신하면 차량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GPS 정보 등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 수신이 가능하게 하여 활용하도록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서버를 통한 전체적인 도로에서의 관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 방지는 딥러닝을 통한 도로 상황 인식부터 정보 수집 및 안전 정보 생성 후 제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교통 안전 서비스 구현 및 자율주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동차, 버스, 사람, 사물 등을 인식하는 서비스를 통해 안정성과 스마트시티의 기반 마련이 가능하며 차량과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소통하는 V2I 통신을 통해 보다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를 위한 개발을 가속시키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교통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시티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 방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